아니, 이게 누구요? 캐시 아니 개비요? 술이 너무 취했는데 여기는 여자가 살 때가 못 돼서리. 아니, 곧 통금 아니요? 주무시는데 죄송하고 마이라. 아니, 애를 어디서 만났는가? 아줌씨가 캐시를 아신단가요? 캐시 뭐라는 거야? 아, 기지촌에서 그렇게 불러라. 어저께 봉다정님하고 같이 가서 봤어라. 아이 참, 이리 주게. 내일이 장날인데 사람들 입에 오던 데서 좋을 게 뭐 있는가? 그렇지라. 자, 한잔 하시죠. 어서 오시오. 자, 앉으시오. 말씀드린 한시부 사장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배가 언제 들어온다고요? 내일 새벽입니다. 통관 서류는 갖고 있죠? 네. 이게 뭡니까? 공무원한테 뇌물을 쓰면 안 되지. 선물입니다. 정성만 받아주세요. 이거 홍삼이네. 개성에서 직접 들고 나온 겁니다. 개성? 아, 내가 뭘 했습니까? 한 사장 실력은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근데 이거 진짜 묵직하구만. 한 사장은 이 홍삼만 갖고 있어도 떼부자가 되겠어. 딸을 만나자마자 거짓말부터 한 부끄러운 어미건만. 연인은 숨금이 벗어두고 간 양말을 손에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낡은 양말만큼이나 가난하고 초라한 모종입니다. 고추가 200폭이고 무가 한 접이라네. 마님, 식구가 몇이나 된다고 이렇게 많이. 배추구경 언제 할지 몰라서 닥치는 대로 샀다. 배추김치는 젓갈 넣은 거 따로 안 넣은 거 따로, 만져필 거 따로 담고, 백김치랑 보쌈김치랑 동치미 짠지 깍두기 다 해라.